오늘 허리 통증과 미추의 통증이 있는 우리 비주 선생님을 위해서 예, 배웠던 동작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이 편안한 자세의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척추가 그 좌우로 흔드는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운동이거든요. 실제로 이제 기계가 나와 있을 정도로 네, 이렇게 척추를 움직여주는. 그래서 지금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거는 위에까지 안 가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렇게 보면서 위에까지 흔들어주는 동작을 조금 더 넣어보고, 저는 크로스라인을 이렇게 잡는 거 아까 조금 응용해서 전환으로 한번 잡아볼게요. 그렇게 이거는 이렇게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입기 싫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눈을 씌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, 옆으로 쳐주면서 밖에서 이제 목사 입었을 때 들고 있기 뭐하니까 연장처럼 그래서 라인이 비싼 라인. 저는 위치 좀 바꿔서 저거는 크로스의 크로스예요. 손가락 사이사이 해가지고 예, 교차를 찾는 건데 확실히 2, 3, 4G의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. 저거는 주에서 부의 힘을 땡겨오는 거거든. 그렇죠. 명치.